저구 군단은 프로토스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진화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그는 상대를 이용한 전쟁 병기까지 개발했습니다. 이 감염된 테란도 그 중에 하나지요. 군단의 내 목숨을! 감염된 테란은 종족전쟁까지 저그에 자폭특공되었습니다. 저그가 퍼뜨리는 초진화 바이러스에 감염된 테란은 초월체를 따르는 충실한 종으로 변하죠. 초월체는 프로토스를 물리치기 위해 사이오닉 잠재력이 뛰어난 테란을 발견하고 군단을 위한 종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날 여왕이라는 거물이 나왔고 지금까지 감염된 인간들이 테란 세계를 위협하고 있죠. 감염된 테란은 종족전쟁까지 여왕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여왕이 사령부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사령부는 군단을 위해 내부의 테란을 감염시키고 자폭 전사를 만들어냈지요. 원래 대부분의 감염된 테란은 감염된 사령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종족전쟁 이후에는 바이로파지나 감염충에 의해서 테란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고 아예 테란 식민지를 통째로 감염시키고 산란되는 방식으로 발전했죠. 그로 인해 테란 구역에서의 감염은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테란 식민지를 감염시키는 것은 저그에게 당연한 공격 방식이 되었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테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이지만 끔찍한 공격으로 여겨지죠. 초월체를 위하여. 저그의 감염 방식은 정말 잔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끔찍합니다. 주로 감염되는 것은 최전방에 있는 해병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범죄자로 세뇌를 당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저그 감염은 테란의 정교한 재사회화를 풀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작업입니다. 몸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침입한 초진화 바이러스는 감염된 대상에게 끔찍한 기억을 강제로 보여주며 군단에 동화되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제의하기 시작하죠. 초진화 바이러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때까지 작업을 계속합니다. 결국 군단에 굴복한 테란은 군단을 섬기는 전사가 되죠. 감염된 테란이 된 순간 정신과 신체가 모두 저그와 유사하게 변합니다. 신체 능력은 다른 저그종처럼 우월해지죠. 그리고 몸에는 다른 저그종이 생각나는 신체들이 생기며 다른 저그처럼 잠복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감염된 테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한 뇌손상이 오기 때문에 지능이 크게 퇴화하죠. 유령 요원 같은 정신력이 강하고 사이오닉 능력을 훈련받은 인간의 경우에는 이 점이 크게 부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교한 작업 으로 그 어떤 강력한 종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죠. 감염된 테란은 등장 초기부터 종족 전쟁까지 자폭이 주 공격이었습니다. 감염당한 숙주는 몸이 뒤틀리며 내부에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불안정한 화학 물질을 뿜어내며 군단을 막는 적을 쓸어버리기 위해 전장을 달립니다. 직접 적에게 접근해 몸을 날려 폭발시키죠. 그리고 발생한 유독 가스가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는 10m까지 위력이 전해지며 벙커 같은 방어 건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공격 방식은 종족 전쟁까지 유지되었고 이후에는 감염된 대상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감염된 해병 같은 원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특성은 점점 더 확대되어 벤시나 공성전차 같이 감염된 개체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폭하는 저그 생명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이 종족 전쟁까지의 감염된 테란의 폭발 메커니즘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독충이 이어받았다고 테란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르반 마이너에서 폭발성 감염체가 등장하면서 이 감염된 테란의 자리를 이어받았죠. 뭐야 이거? 뭐 죽게 하겠어? 이 초진화 바이러스는 가끔 극단적인 변이를 일으켜 강력한 저그 변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변형체가 그런 결과물이죠. 5등급 생체 반응을 가지고 있는 변형체는 인간으로 만든 저그종치고는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진화군주조차 엉망진창이지만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죠. 변형체는 2차 대전쟁 시기에 테란 식민지에서 발견되었으나 이후 무리엄이 자갈아 덕분에 저그 군단에서 애벌레를 통해 직접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형체는 큰 덩치와 단단한 가피로 적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며 거대한 발톱으로 적을 부셔버리죠. 특히 이 변형체의 다리는 얇고 길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다른 저그종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저그는 변형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휴가 내야겠습니다. 몸이 왜 이리 끈적하지? 감염된 테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종보다 더 흥미로운 유닛인 것 같네요. 만약 다음이 있다면 이 감염된 테란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집행관님 후원 감사합니다.